이게 잡사예요. 이게 잡사예요. 잡사. 아, 저요 다 섞여갖고 그래요. 우리 짱구 품마님은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사람이 우리 신랑이 또 전라도 사람. 저는 이름에도 서울 경기권에서 컸어요. 아마도. 자, 근데 서울 말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지방 말 들으면 여러분 혹시 수르네? 전빵? 이런 말 아세요? 우리 짱구 품마님이 우리 별이 애기가 있는데 별이한테 스르네 먹자, 전빵 가자. 별이가 요즘에 마트보다 전빵을 더 좋아합니다. 그걸 따라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진짜 점점 더 경상도 아처럼 클까봐 걱정이에요. 반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신유아 9월의 9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사람이 빨리 모여가지고 저희가 또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희 이제 푸른 극장에서 이번 주 마지막 공연인데 오늘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셔서 저희가 막 아프리카 방송이라고 생방송을 켰다가 막 끈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도 꺼져가지고 제 뛰다니다가 너무 지쳐가지고요.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진짜 오늘 아방이 엄청 꺼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방송은 이게 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 감독님들만 제외하면 지금 현재 방송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니까 우리 감독님 여러분들 조회수 높을 거예요. 오늘 계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저희 어머니들도 들으시고 아버지들도 들으시고 또 우리 언니 오빠들도 다 아시는 노래를 하나 짝사랑 하나 올려드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여보 짝사랑이요. 저기요. 여보! 여보! 또 떠들었지? 나 말할 때 또 누구랑 얘기했어? 솔직히 얘기야. 그럼 그렇지. 또 형이랑 형병 걸려가지고 지금 또 형이랑 얘기하느라고 또 형이랑 또 저희 그 얘기 또 그랬지. 뭘 아니야. 뒷짐지고 서 있는다고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봐요. 내 위로 안 올라갈 거예요. 자, 짝사랑 하나 눌러줬어요. 오늘 짝사랑이 제가 어렸을 때 주현미님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다는데 지금은 사실상 이런 노래 안 부른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잘할라나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또 저희 남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인사하면 음악이 안 나와. 왜 이렇게 느려? 여보 진짜 여보! 진짜 요즘에 내 자꾸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 화내지 말고 해야 진짜 다시 박수를 주시면 음악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올려주시고 진짜 박수 치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아까 2만원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미래의 다리 엄마라고 하고 가셨어요. 네, 진짜 유튜브 열심히 보시네. 아,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다리예요. 저희 집이 고양이가 세 마리 있는데 누룽이, 둘째가 별이,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별이, 그리고 셋째가 다리예요. 그래서 세 마리를 저희가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이님이 또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별이라는 이름이 진짜 좋은 이름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우리 별이도 고양이 별이, 사람 별이, 또 우리 앞에 계시는 성인 별이, 이렇게 세 분을 만나면 항상 볼 때마다 엔돌핀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끼리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서로 희죽거리고 마는데, 이제 또 우리 별이님을 만나면은 빵 터져서 웃을 때도 있고, 우리 별이 보면은 엄마 이건 먹어요? 엄마 초콜릿 또 먹어요? 초콜릿 세 개 주면 또 빵 터지고, 이런 게 저희끼리도 재밌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우리 별이도 알고 우리 단장님도 알고 다 알고 오셨죠? 아닌가? 우리 누군지 알고 오셨죠? 그렇지. 저희 이렇게 미리미리 약을 잘 쳐놔야 저희가 하는 동안에 안 가시고 꾸준히 보고 이제 또 나중에 우리 단장님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시니까 저희는 또 미리미리 우리를 아나 모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도 많이 아신다 그러셔서 오늘은 우리 신이품바하고 저하고 먼저 공연 한 판 띄워드리고 그 뒷분도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로 와봐요. 아, 지금 인사 좀 하게. 요즘에 자꾸 말을 아껴. 우리 제 거예요. 자, 차려. 자, 신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그 되게 예의 바른 척 하네요. 또, 그죠?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아, 그래요? 이따 노래 한 곡 할 거예요? 생각해보고. 왜냐면 오늘 우리 별이님하고 또 우리 주인님하고 제 이름도 외웠어요. 자, 오셨으니까 두 여성님께 또 이쁘게 보여야지. 요즘 어린 여자 좋다면서요. 자, 그래서 예, 준비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노래 한 곡 해요. 아, 어린 남자 싫어하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 단장님 혼자 살라 그러시는 게 없어요. 우리 단장님이나 저나 이제 연하의 남편과 살고 있으니까요. 속 답답할 때는 드럽게 답답하고요. 속 시끄러울 때 답답하고 그럴 때 있는데 그래도 젊은 게 낫죠. 그렇지 않나? 어디 다녀오세요? 여기까지 가도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와우. 자, 우리 짱구 부마님 북창 잘 치시죠? 보셨어요? 북창구의 고수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어머! 벌써요? 제가 인사는 여기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기서 마이크 삑소리 넣으면 또 뭔 일 날까봐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저희가 뭐 잘한다고 하나씩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주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품바들이 만든 음악 중에 제일 좋은 음악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저희 음악 중에 소개를 우리가 안 한 게 광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광대. 우리 엄마 도대체 유튜브로 누굴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엄마 누구 보고 왔을까? 누구? 아, 엄마 어디 사세요? 아, 저기. 어렵다.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야, 우리 엄마 오늘 돈 쓰려고 그냥 멀리서 오셨네. 자, 즐겁게 여러분들 난타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좋다고 하시면 노래도 몇 곡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신이품바랑 저랑 요 작품 외에도 또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장타령도 한번 또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길어서 그래요. 5분 넘는 음악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살짝 얼굴이 가는데, 아직은 20대입니다 여러분. 29!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박수 치는 분. 29! 괜찮죠? 왜요? 그래도 우리 팀 평균 나이는 내가 맞추고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 평균 나이 아직 30 안 됩니다. 액면가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 제가요? 오늘 저녁에 누가 한 명 없어지잖아요. 내가 묻어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저희 신이와 구월이가 가진 작품 중에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곡 중에 하나가 이 광대라는 작품입니다. 퓨전 난타로 저희가 인사를 많이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라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기시라고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엿 사먹은 사람 손! 자, 누룽지 사먹은 사람도 손!
저 이렇게 다들 사드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뭘 팔지도 않고 또 열심히 또 근무를 올려드리니까 저희 근무하는 동안에 제발 이렇게 앉아 계시지 좀 마세요. 이 제가 꼭 해드려고 그러는데 자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면요 저희가 매우 맥이 빠집니다. 또 기왕이면은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어서 박수도 쳐주시고 웃는 얼굴로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그 웃기는 얘기는요 뒤에 나올 사람이 다 할 거라서 저는 웃기는 얘기 잘 못해요. 제가 웃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들 무슨 생각하냐면요 저 조그만 게 발랑 까져가지고 못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요 요즘에 까진 멘트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지? 그 딴짓 좀 하지 마요 좀. 아 요즘 왜 이렇게 정서 불안이야. 진짜 미치겠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신이와 고을의 작품 중에 광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으십시오.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꼴 웃지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간장가고 작품 중에 아, 제가 눈이 되게 밝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무지하게 밝아갖고 원래 우리 신이가 참 눈이 밝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눈 어머 쟤는 언제 저렇게 빨라졌지? 원래 저기 키 커 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커 엄마 나만 줘야지. 얘를 주면 내가 뭐 언니 얼마 얻었어요? 네, 될 것 같아. 그대로 딱 서서 잘 봐봐요 엄마 내가 얼마나 점프를 잘 뛰나. 하나 둘 으, 자. 저거 보시면 이거 다 주고 가서 모질라. 자, 아니 키는 커가지고
내가 아까 받아가지고 한 말이었다. 엄마 고마워요. 한 장만 줘. 수수료. 요즘에요. 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뒷자리를 꼭 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은 참 이 성평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이 저희 집 말로는 이 말이 있거든요. 여자가 나오면 남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오고, 키가 크게 나오면 쪽하랑이 나오고, 쪽하랑이 나오면 중간께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희 이게 탁 이 구별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니들은 언제 나오니? 저 나온 다음에 와서 찾지 말고요. 일찍 일찍 다녀요. 문 열 때 전화 와요. 제발 문 열고 나서 한참 돼가지고 언제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일찍 일찍 오셔서 저희 공연 길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얼음 곧 오니까요. 청평 가요. 청평 오셔가지고 그때는 얼음 낚시도 좀 즐기시고. 그 뭐야 그 생 뭐지 불안해 하는 거. 빙어랑. 빙어나? 송어. 송어도 있나? 하여간 거기가 그 얼음 축제라 그래서요. 그 청평 호 자체를 얼려서 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은 그거 잡으시고요. 애기들은 요 썰매도 타고 싱싱 축제 한번 겨울에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그 옆집까지 마시고 저희 집 오셔야 되고 싱싱 축제라 그랬다고 또 옆집 갈라. 저희 집 오셔가지고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 또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 팬카페 많이 오셔서 확인하시고 보러 많이 많이 오세요. 내가 요즘에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 그래야 오래 일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센데? 자, 그러면 저희가 길게 막 노래도 해드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보시려면은 나중에 청평으로 오시면 길게 해야 돼요. 사람 수가 적어서 한 명당 두 시간씩 해야 되니까 그때 오시면은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다 불러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계시는 분들 들으시라고 우리 신이 품바가 북장구를 좀 쳐주시면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싱글로 그거 하나 올려드릴까요? 그 신나는 노래 중에 밤이면 밤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거 한 곡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수 막 쳐주시고 잘한다 그러시면 저희의 전매 특허 열심히 하는 품바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신이 품바의 쌍장구 쇼도 여러분들께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어이없어 하지 않아요? 힘이 좋아서 그래. 20대잖아요. 해줄 거지? 자, 저희 신입 품바하고 저하고 이제 5년 차예요. 5년 차고 저는 이 일을 한 지는 이제 3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이거 왜 저러나, 왜 횡설수설 하나, 왜 이렇게 뭔가 녹록지 않지, 쟤는 몇 살일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이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제 3살 차니까 조금 발박하고 있습니다.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이쁘다 잘한다 해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성장해서 또 더 좋은 모습을 2019년에는 보여드릴 예정을 하고 있어요. 아유, 저 아빠 내가 알기로 연우 아빠가? 잠깐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요. 잠깐만 협의를 하고요. 자, 우리 실장님, 단장님. 저 우리 신입품바한테 낙차는 말합니다. 들어왔는데요. 예, 오늘 오셨어요. 오늘 근데 못 오신다더니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벌금 물고 오셨어요? 큰일 났네. 우리 저희가 3일째 남자는 말합니다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네? 안 돼요? 안 돼? 내가 괜찮아. 많이 들었으니까 시도 한번 해봅시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아버지 그 무지하게 잘 부를 수는 없는 게 저 친구가 노래를 부른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노래 배워서 부르고 있는 친구니까 그 삼삼한 맛에 어? 그치, 삼삼한 맛에 아버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기왕이면은 남자는 말합니다 먼저 듣고 밤이면 밤마다 할까요? 그게 낫겠지. 남자는 말... 안에서 우리 나용이 가수님이 지금 화이팅을 외쳐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꼭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마이크 하나 더 잡을까요, 우리?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알았어요. 나 내려갔다 올게요. 저는 너무 두근거려서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입 부모가 직접 인사하고 해요. 파이팅!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했는데 그래도 보시면서 중간에 인나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죠? 네. 솔직히 방금 여시랑 하셨잖아요. 노래 못 부른다고 막 던지거나 그러시면은 저 전화기 바로 들고 신고할 거예요.
그 하태웅 씨의 사랑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신나는 노래인데 그게 잘 뜨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들어보니까 되게 그 사랑하 시리즈 중에는 좀 남자가 부르는 것 중에 괜찮더라고요. 한번 불러볼 테니까 다시 한번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워게 사랑하니까 전문가 따로 있어요. 그 기다리셔야 돼. 이거 왜? 멋있게 잡고. 나 이런 거 잡으면 나는 한풍원님이 많이 와서 이런 거 잡으면 이상해져. 이런 거는 인물 좋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하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신이었습니다. 네. 그거 깔면은 원래 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수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작은 모임 예술단 저희 난타스쿨의 학생의
토들 칼치한 우리 신이가 우리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뜻으로 꽃을 전달하는 꽃수여식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부담스러워 하는데. 예? 네? 안 부담스러워요. 네, 전 다음에는 노래 열심히 연습해서 네. 저기 귀 좋, 귀도 정화시키드리고 네. 살도 많이 빼서 안도 정화시켜드릴게요. 네. 차마 한이부마이처럼 코스형은 못 기르겠어요. 아니에요. 못 기는 게 이거 안 길러집니다. 예, 새로운 장면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신입분과.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사할 수 있다는 용기, 그 용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어서 계속 우리 고리 아줌마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씨, 내가 진짜, 진짜 언젠가는 내가 그냥 묻어버릴게요. 진짜 우리 신입분마가 노래를 진짜 거의 몇 개월 만이지? 몇 개월 동안 안 부르다가 팬미팅에서 이제 광대 한번 부르고 이게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돌려줘서 우리 거 아니에요. 자, 그게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고마워요. 혹시 가져갈까봐 제가 아까 심장이 덜컹거렸어요. 부르줘야 되나? 다행이다. 자, 우리 신입분마하고 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북치는 우리 짱구푸마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셋이 한번 할까요? 오래간만에? 짱구푸마님 괜찮아요? 우리 그거 할까요? 여기서 한 번도 안 한 거 배띠워라 한번 할까요? 저희 배띠워라라는 음악 아세요? 송소희 양이 참 많이 불렀는데 꽹가리가 있나? 아, 꽹가리 있어요. 있고 북도 있고. 근데 제가 꽹가리 칠게요. 장구도 두 개 있고. 자, 으뜩이 놔드릴까요? 세팅. 북. 자, 우리 두 분이 세팅을 소개하고 저는 이제 꽹가리 치면 되거든요. 세상 편한 직업이에요. 제가 또 이게 또 세상 편한 직업이란 걸 안 게 진짜 힘들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짱입니다.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 배웠어요. 이것도 딱 멋있게 앉아서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저는 준비만 하면 돼요. 됐어요? 왜? 왜? 더 가? 아이씨 됐어요? 아, 들어가? 그 섰을 때 말하지 꼭. 아, 됐어? 아, 됐어요? 예, 예. 그 무릎 꿇음으로 다니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자, 계세요? 제가 찌꺼내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어차피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내려다 보시니까. 자, 내 거 아니니까 괜찮겠다. 자, 예, 인사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북도 조금 듣고, 그치? 인사하고. 그래, 니들 열심히 살아라. 예, 성불하십소. 자, 저희 세 사람이서 저희가 공주 때는 참 난타를 많이 치다 보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또 예, 배띠오라 하나 올려드립니다. 요거는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팀 전속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어요? 저희가 되게 부산스럽죠? 왜냐면 이게 저희가 어머! 그게 없어서 그래요. 저희가 매니저들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아, 우리 딸내미는 아니지만 자, 우리 팀의 딸내미, 우리 별입니다. 우리 단장님 딸내미. 자, 준비됐어요? 자, 파이팅! 자, 신나게 배띠오라 하나 올려드립니다. 박수와 함성 한번 주십시오!
생각이 엄청 좋지요. 저희가 커플 세트로 준비를 했는데 트리플 세트에서 네. 고마워요. 날라간 거 주셔서 엄마 깜짝 놀랐네. 자, 요렇게. 어, 성아. 어, 이모 지금 깜짝 놀랐어. 뷰리, 안녕하세요. 뭐네. 그래, 미안해. 원래 우리 뷰리가 마이크를 안 내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 이거 다거든요. 근데 마이크 되니까 오늘 못 오네. 우리 뷰리. 빠빠이 한번 해줘. 안녕.